다니다가 바다 쪽으로도 오네 얘. 이야 나무 멋지게 생겼다. 아 예쁘다. 오. 진짜 잘 생겼네. 그렇네. 네. 사천늑도 백나무는 키 18m에 가지 펼친 폭 25m, 몸통 둘레 5.7m로 수령은 4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. 공식 지정된 시군 보호소는 아니지만 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구소를 할 만큼 아름다운 수행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작은 섬이 육지에 살짝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다 속옷 내려앉은 것 같은 원만한 수행이 보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백나무입니다. 저희들은 뭐 어릴 때부터 여기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요. 여기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고 또 우리 아들도 여기를 학교로 다니고 졸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놀이터였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전부 어른들 다 바다에 나가고 하면은 학교에서 놀기 때문에 저 나무 위에서 항상 놀았죠. 이 나무는 뭐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저 나무 밑에 있던 벤치에 앉아서 야외 수업도 하고 했는데 벤치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. 백나무는 국내 보수 약 13,800여 그루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노거수로서 생존력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. 주로 제주도와 따뜻한 남쪽 지방에 자라는 난대 수목으로 천천히 오랫동안 성장하는 특징이 있죠. 또한 뿌리가 잘 발달해서 거친 해풍을 맞고도 잘 자라서 바닷가 폭우에 주로 볼 수 있다 하여 폭우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. 악조건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노것으로서 좀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. 노구수는 단순히 크고 오래되었다 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. 마을에 있을 땐 마을 사람들의 당산목으로서 마을을 보호하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이렇게 학교에나 특정한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고유한 경관을 만들어내죠. 또 그로 인해 다양한 곤충이나 새들의 먹이터와 은신처가 되어주면서
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. 크고 오래되고 아름답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늑도 팽나무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. 이 학교의 운동장에서 내 놀다가 이 나무를 타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졸업을 했을 건데 지금 이 나무가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너무 쓸쓸해 보여요. 그래서 그런 이 나무도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그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300년, 400년, 5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그 생활상을 보고 또 우리 세대를 만나고 만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 우리가 이 노구수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노구수가 도심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막상 오면은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더 자주 찾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나무마다 되게 개성이 있다? 그래서 어디서 있던 그 나무인지 기억이 꽤 오래 남는 것 같아요.